장두식 작가입니다. 만물상에서 제목은 미용 전문 의사. 그 내용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피부과에 처음 간 것은 건강검진 서비스 중 하나인 점배기 때문이었다. 호기심에 갔는데 하면 좋다는 항목이 많아 추가 요금을 또 냈다. 요즘 피부과 서비스 목록엔 피부 오마카세도 있다. 오마카세가 요리 종류와 방식을 셰프에게 맡기는 것이라면 피부 오마카세는 의사에게 내 얼굴을 맡기기다. 100만 원등 정액을 결제하면은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기본적인 점배기, 또 필러, 보톡스, 레이저 등 모든 미용 시술을 받는 시기다. 개인 맞춤형 피부 관리를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인기라고 또 한다. 우리나라 미용 성형 시술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용 성형 강국인 미국이나 남미에서도 우리 한국의 기술을 배우겠다고 찾아올 정도다. 서울 강남의 호텔 로비에 가면은 얼굴을 아주 그냥 붕대로 싸맨 외국인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다. 미용 성형 시술을 받은 그 외국인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해 60만 명을 넘었는데, 피부과 또 성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1, 2위를 다투었다. 한편으로는 미용 성형 강국인 점이 의료 애국도 불러오고 있다. 그 레이저로 점배기 등은 어려운 아직 기술이 아니다. 영국은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 레이저 시술을 할 수가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간호사가 레이저 치료사가 미용 의료를 하고, 일본도 간호사가 의사 관리하에 채모 등 레이저 시술을 또할 수가 있다. 근데 한국에서만 의사만 할수 있다. 그런데 어떤 전공이든 모든 의사가 다할수 있다. 그러니 의사가 되지 얼마 안된갓 의사가 된 일반 의이나 그다음에 산부인과 등 다른 과 의사들이 이곳에 아주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세금 공제 후월 100만 원을 거뜬히 번다고 한다. 1,000만 원을 거뜬히 번다고 한다. 이런 의사를 월천도사라고 또 부른다.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용 성형 시술로 의사들이 몰리는 것은 실손 보험 중 보험 증가와 함께 필수 의료 붕괴의 원인으로도 또 꼽힌다. 우리도 간단하고 반복적인 미용 시술은 간호사 등뭐 다른 그 직역에 허용해야 비용도 떨어뜨리고 의사는 또 의사다운 그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또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거의 비의료인들이 하는 그 문신도 법적으로는 의사들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달 전에 열린 피부 비만 성형 학회 학술대회에 의대 정원에 반대해 사직 중인 전공의들이 긴 줄을 섰다고 또 한다. 필러 시술법 등 미용 시술 강연을 들으려고 하는 그 행렬이다. 평소에는 일반 개원의가 또 많았는데 올해는 전공의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전공의들도 점 빼주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또 않았을 것이다. 그 줄을 선 그들 마음도 착잡했으리라고 또 이렇게 믿는다. 이 내용 역시도 김민철 그 논설위원의 또 이야기입니다. 여기 남아 있는 대로 의사면은 의사답게 정말 의사다운 그 시술이나 아니면은 수술을 집도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그 면허증만 있다고 해가지고 점 빼는 일에만 또그 몰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도 좀 후진국으로 가지 않을까 또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